오늘은 마이키 클럽 J리스 80 키보드를 빌드해 보았습니다. 다른 색상의 탑 케이스를 하나 더 보내주셔가지고 장착을 해보았는데요. 저는 블랙 다음으로 이 레드와인 색상이 가장 예쁘더라고요. 정말 다양한 색상들이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티타늄 무게추도 하나 같이 보내주셨습니다. 티타늄 알로이 무게추라고 하는데 문양이 좀 특이해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이렇게 대보니까 또 나쁘지만은 않죠. 무게추도 다양한 옵션이 있고요. 저 상판이 완전 키보드를 고정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키보드를 들고 약간 흔들었을 때 하우징 윗부분이 분리가 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건 안쪽에 있는 부품을 약간 조여주면 해결이 되더라고요. 키감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J리스 시리즈는 폼떡으로 많이들 빌드를 하시길래 올폼에 폼 보강으로 빌드를 해보았는데 솔직히 폼 보강은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추후에 알루 보강 높은 빌드로 비교 타건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가스켓 키보드들 중에 모서리 부분의 키를 누르면 좀 푹푹 들어가고 키감 편차가 좀 있는 키보드들이 있는데 J리스 80은 좌우 편차나 모서리 키들의 편차도 굉장히 적은 편으로 잘 만들어진 키보드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. 다양한 색상 조합 그리고 완성도 있는 만듦새로 80% 배열의 엔트리 커스텀 키보드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